김에스더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엄마와 동묘 앞에 놀러 갔어요. 좁은 골목에서 카메라를 팔고 계시는 할아버지 상점에서 엄마와 같이 카메라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다소 거칠어 보이는 주인 할아버지셨어요. 카메라를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 저 끝에서 비켜!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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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 할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길래 뒤를 돌아보니까 큰 힙합 바지에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거칠게 끌면서 비켜! 아이씨, 비키라니까! 아이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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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고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지나치면서 비켜! 하던 찰나 카메라를 파시던 주인 할아버지께서 시끄러워 이 자식아! 자식이야 시끄럽게 이씨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리어카를 끌고 오던 힙합 할아버지께서는 쳐다도 안 보고 쿨하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귀 막어! 귀 막어 그럼! 시끄러워 이 자식아 귀 막어! 비켜! 크크크크크 리어카 할아버지 승! 끝내주셨네요. 네. 자 신태환 씨 치명적인 불치병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네요. 여자분이네요. 이름이 신태환 씨인데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새댁입니다. 신랑 아이디를 빌려 작성해요. 아 신태환 씨가 신랑이시군요. 주말을 맞이해 실컷 늦잠 자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같이 일어난 신랑이 화장실을 가는 뒷모습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과음을 한 듯한 울렁임이 느껴졌죠. 저는 아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라고 생각하며 어제 먹은 것들에 대해 되짚어보기 시작했죠. 술은 먹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을 챙겨 먹은 걸 차례로 생각하다가 문득 임신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신랑에게 오빠 나 하며 얘기하려는데 그 순간 스치는 생각 아 나 임신 7개월이지 아 이게 까먹는다 그러더라. 어느 순간 문득문득 예. 임신 1, 2개월도 아닌 벌써 임신 7개월 차에 임산부지 아하하 평소 7개월이면 배도 좀 나오셨고 많이 나왔죠. 예, 태동도 좀 느껴지시고 하실 텐데 뭐 1, 2개월도 아니고 진짜 평소 건망증이 심한 편인데 이제 뱃속에 우리 아가도 잊어버리네요. 이거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애는 낳아야죠. 네. 전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태환 씨 그럼요. 부인 되시는 분. 건망증 심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건망증이 심하다고 나쁜 엄마는 아니거든요. 네. 애 나오면 좀 더 달라지실 겁니다. 자, 박준성 씨의 사연입니다. 약 10여 년 전 저의 첫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부동산 여기저기를 방문했습니다. 꼭 1층이어야 하고 면적은 대충 이 정도에 대로변이면 좋겠고 원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죠. 하루 이틀 지나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땡땡 부동산인데요. 매장이 하나 나왔는데 2층이 술집인데 괜찮아요?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근데 2층이 술집이면 저녁 시간에 좀 시끄러울 것 같고 지저분할 것 같은데 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부동산 아주머니는 계속 아니 2층에 술집인데 괜찮냐고요.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어필했죠. 아니 죄송한데요. 2층에 술집이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고 별로일 것 같아요. 딴 데 알아봐 주세요. 아유,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도착한 문자 한 통. 2000에 70인데 괜찮겠냐고. 휴대폰 분실 이경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신랑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네요. 택시 손님이 두고 내리는 줄 알고 찾아주려고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답니다. 한참 뒤에 휴대폰 주인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
제가 그 휴대폰을 주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제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네요. 아, 택시에 두고 내리셨더라고요. 그러자 휴대폰 주인이 잠시 말을 안 하더니 저 그 택시기사인데 그거 제 휴대폰입니다. 가지고 왔어? 그냥 앞에 있는 거 들고 내린 거 그냥 들고 내린 거지 그냥. 그리고선 둘이 통화한 거예요 지금. 결국 기사님이 그 택시 그대로 타고 휴대폰 가지러 오셔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기사님도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네. 갖고 내렸네 그냥. 그럼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한 거일 수도 있죠 이게 그냥. 이혜령 씨가 보내신 사연이에요. 계산 방법. 9년 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서 수학여행 온 남자 고등학생들이 아키하바라에서 쇼핑 중이었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대박! 야! 53% 세일한데! 우와! 그럼 얼마냐? 하고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똘똘해 보이는 학생이 자신있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자, 그럼 가만있어 봐. 이게 2480엔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고작 퍼센트 계산을 못해서 쩔쩔매는 고딩들의 모습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산기를 든 학생이 무안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재빠르게 0.47 곱하세요 라고 속삭여줬죠.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뒤돌아가는데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야, 저 아줌마가 뭐래니? 몰라. 영정 사진이 급하다는데? 뭔 소리야? 영정 사진이 급하다는 게 무슨 얘기니? 누가 돌아가시나 봐. 몰라. 갑자기 그 얘기를 나누는 게 무서워 죽겠어. 하필 일본에서 그래. 0.47 곱하세요? 야, 영정 사진이 급하대. 무슨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럼 가서 찍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산수도 못하는 애가 가는 길까지 먹었나 봐요. 와 이거 웃긴다. 재밌어요. 발음이 너무 비슷한데요. 나 이주영 씨입니다. 버스에서의 숙면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선배가 겪은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일이죠. 선배는 버스만 타면 바로 잠이 듭니다. 본인이죠. 어느 날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머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일어나 보니 밖에 비가 내리는데 열린 창문으로 머리가 반쯤 나가서 머리에 비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는 이런 일 한 번쯤은 겪어본 사람 있죠. 그냥 머리가 비는 안 맞더라도 이렇게 쑥 나가본 적은 있을 거예요. 다시는 자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며칠 못 갔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창문에 머리를 쿵쿵쿵쿵 그렇죠. 박으며 자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푹 신하더래요. 놀라서 안 잔 척하면서 슬쩍 일어났는데 뒤에 앉은 남자분이 손을 내밀어서 선배의 머리를 탁 받쳐준 거예요. 순간 선배는 뭐지? 내가 마음에 들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배 여자예요. 누가 중간에 남자 아니냐고 끼어드네요.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그런 선배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 남자가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문이 깨질 것 같아요. 창문이 깨질 것만 같아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너무 창피했던 선배는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왔대요. 이승우 씨입니다. 이번 도전 사연은 인터넷에서 본 사연. 괜찮습니다. 충청도 유머 사연을 퍼왔습니다. 예, 퍼왔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할아버지 댁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구가 말이온데 뭔가 소리가 엄청 크게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크게 날 것 같은 방구인 거예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서 시원하게 꼈어요. 뿌앙! 방구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야, 이거 네 등에 업히면은 우주도 가겠다, 야. 와! 형님들 이 사연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재밌었어요. 자, 김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아들의 유치원 하원을 위해 유치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아이들이 나오고 있었고 저희 아이는 언제 나오나
입구 쪽을 보고 있는데 한 유치원 남자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유치원 애가 말 거는 거예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꼬마아이가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다니 전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약간 우습기도 해서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 유치원 하원 시키려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줌마는 기용이 엄마예요. 이러자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아니 아니 아들 이름 말고 아주머니 이름요. 뭐야 웃긴다 얘. 애가 맨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살다가 제 이름을 물어오는 낯선 아이의 질문에 약간 감동? 본인 이름을 물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든 안 부르니까 선생님이나 뭐 할 때나 그렇지 약간 감동? 당황하면서 대답을 했죠. 아줌마 이름은 김현정이에요. 이름이 좀 흔하죠?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쁜 이름이에요. 그 이름 계속 쓰세요. 뭐야? 너 나중에 여자 꽤나 올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와 끝났어. 와. 훈훈한 아이네. 아 진짜 그게 끝이야. 나 무슨 뭐가 포인트가 있는지. 훈훈한 얘기였어요. 4살 남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둥이 엄마요. 미운 4살 둥이 키우는 엄마 정말 힘이 듭니다. 남편도 뭐 하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몸이 좀 산만해요. 이 몸뚱이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며칠 전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죠. 아들들에게 옮기기 전에 빨리 나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사 센 놈을 처방을 부탁했어요. 주사실에서 대기했고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거 뭔가 불안하다 지금.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주사를 찔렀어요. 아 그런데 내 엉덩이가 아닌 등살에 꽂았어요. 야 엉덩이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예, 그죠, 그죠? 예. 정말 아팠지만, 창피했죠. 뭐라고, 거기 아니에요 하기도 그렇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어이없어 남편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아이, 야, 살 빼. 등살에 주사 맞는 사람 너뿐일걸. 이름이 한껏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 다음에 병원 갈 때는, 제 엉덩이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말씀드린 말이야. 간호사 안 헷갈리게. 이걸 좋은 일 앞시고 해주더군요. 그 이후 또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이하는 날이 드디어 도래했죠. 자존심은 상했지만 등에 맞는 주사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무슨 일이죠? 제 엉덩이는 여기입니다. 여기다 찔러주세요. 네? 네? 말씀 안 드리면 꼭 요 위 등살에 찌르시더라고요. 했더니 간호사 선생님 말 어머! 말씀 안 했으면 저도 거기다 찌를 뻔했어요. 저는 또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글씨가 있어요? 아니, 글씨는 이제 보니까 다 알겠는데 엄청 소심한 말투로 읽어달래요. 지문이 있는 네, 지문이 엄청 소심한 말투로 읽어달래요. 저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 진짜 소심. 얼마 전 목욕탕에 갔다가 한증막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줌마, 할머니들이 한가득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증막에 꽉 있는 거죠, 이제. 있고. 잠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저는 쭈뼛쭈뼛 들어가서 구석진 곳 한 켠에 자석옷이 앉았어요. 한증막 안에 계시던 분들은 서로 다 아는 분들이신 건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고 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됐죠. 할머니 한 분이 몸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면서 전에 아프셨던 얘기며 수술했던 얘기들을 하시는데 듣는 분들 모두 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쩐대야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왠지 모르게 리액션에 압박을 느낀 저는 네 전화 안 왔나? 저도 모르게 어머머 그러셨구나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말씀이 끝나고 이번에는 그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등 쪽을 보이면서 역시나 수술했던 얘기 고생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의 말씀이 끝나니까 또 그 옆에 아줌마께서 이번엔 무릎을 보이시면서 관절 수술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달. 전 불안했어요. 뭐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얘기해야 돼. 아, 순서가 이게 돌아가면서 올까? 이게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불안하죠. 점점 올 때마다 불안하죠. 심장 빨리 뛰고. 한 분 차례대로 자기 소개하듯 얘기하시는데 왠지 저도 얘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평소 남 앞에 나서길 꺼려하고 소심한 전 내심 긴장이 됐고 한 분 한 분 말씀이 끝날 때마다 입술까지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나가면 되지 뭐 거기서 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나가고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소심한데 어떻게 나가요? 어른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 그렇지, 못 나가지. 못 나가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새 제 바로 옆에 할머니 차례까지 왔고 전 그 할머니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는 아, 난 무슨 얘기하지? 허리 아픈 얘기할까? 아니면 첫째 낳을 때 죽을 뻔한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끝에 10년 넘게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족저근막염. 그리고 드디어 제 옆에 할머니 말씀이 끝나고 전 힘겹게 입을 뗐어요. 저는요 여기 발이 하면서 이렇게 발쪽을 가리키는데 뭔가 좀 왕 대장처럼 보이는 아줌마께서 아우 이제 나가 아우 뜨거워라 아우 나가 이제 나가 아우 나가자 아우 뜨거 아 말할 거 생각해 저기요 라며 일어서시자 한증막 안에 있던 할머니와 아줌마들 모두 일제히 우르르 다 따라나가시더라고요. 한증막 안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저는 아마도 광활한 사막에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저는 아까부터 뜨거웠어요. 아까부터 못 나가고 있었는데 나가고 싶었다고요. 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열외의 추억 열외된다는 거죠. 열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익명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열외시키죠. 때는 바야흐로 2013년 겨울 예, 공군의 장교를 꿈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공군사관학교의 새내기 즉 예비생도들은 정식 입학 전 성무기초 군사훈련이라는 한 달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사관학교에는 교환학생의 개념으로 외국 사관학교의 생도들도 훈련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들을 수탁생도라고 한대요. 물론 국방어학원에서 별도의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지만 군대식 말투와 단어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방독면 두 개 구령 착용법 교육 시 왜 방독면을 쓰고 가스 외치며 신을 찾는지 궁금했던 광동을 쓰고 가스 이거를 가 이렇게 쓰니까 신을 세 번이나 찾는 거니까 갓 이렇게 들리니까 궁금했던 터키 사관학교에서 온 비르칸 자꾸 선배들에게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의 아미고라고 하는 멕시코 사관학교의 호세 등등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그들도 눈치는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제식, 사격, 화생방 등 다양한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혹은 동기부여, 즉 체력단련을 시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로골절,
그리고 감기 몸살 등으로 인해 환자들도 많이 발생했어요. 더 큰 부상을 방지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전에는 항상 지도생도 4학년들이 환자 열외 본인 컨디션이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바로 열외하도록 합니다. 예? 하고라고 하며 열애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죠. 이라크에서 온 수탁생도도 열애를 했고 지도생도가 야 어디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수탁생도는 이상한다는 듯이 안 아픕니다. 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아, 안 아픕니다. 이렇게 나와서 선배인 지도생도는 어이가 없었죠. 아 그럼 도대체 왜 열애했습니까? 함자 열애라고 해서 열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함자였어요. 풀네임이 무하마드 함자. 환자 열애합니다. 환자가 아닌 함자. 자신을 부르자 후다닥 열애했던 거예요. 교관을 포함한 우린 모두 빵 터졌고 그날은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공을 방해하느라 열정을 다하는 대한민국 공군인 여러분, 각국의 수탁생도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해요. 네. 함자 열애. 함자 열애. 왜 그랬습니까? 안 아픕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김용균 씨. 제목이 택배기사입니다. 제가 택배를 하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배송을 했고 배송지가 다가오면 전화를 해서 택배 도착합니다 라고 고객님께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음 배송지를 가려는데 이름란에 이름도 없고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목오동 이렇게만 적혀있는 거예요. 다행히 전화번호는 적혀있고요. 목오동 몇 번지인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을 받질 않는 거예요. 바쁘기도 엄청 바쁜 날이었고 왜 꼭 바쁜 날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더라고요. 짜증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뒷일이 태산이라서요.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전화를 했죠. 겔렐렐렐렐렐렐 겔렐렐렐 문을 전화번호를 겔렐렐렐라고 써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니 밖에서 일을 하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왜요? 아 택배인데요. 아니 주소도 없고 성함도 없고 이러면 물건을 어떻게 배송을 합니까? 아 지금 갈 거니까요. 몇 번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알아낸 저는 집으로 찾아갔고 계십니까? 라고 불렀죠. 곧 할아버지께서 누구요? 하고 나오시더군요. 아 주소도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라도 있어야 당연히 이거 아 바빠 죽겠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뭔데? 물건이 뭐예요? 만두요. 어? 아 만두라고요. 만두? 만두? 이게 만두예요? 아 그럼 만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만두라고요. 냉동만두인가 보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 이름란에 만두라고 써 있는 게 내 이름이라고. 만두 할아버지. 내가 아, 그럴 만두 아니야. 내가 만두야 만두. 냉동 만두. 내가 내 이름이 만두라고. 만두. 만두. 고심은 큰일 날 뻔했네. 고만두. 내가 만두. 네? 아니 진짜 물건이 만두라니까요 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뒤에 문패가 이만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이름란에 그냥 만두라고만 적어놨길래 저는 냉동 만두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를 했더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두 번이 아니야.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겁니다. 설마 이름이 만두라고 생각해 못했던 저 할아버지께 죄송했고요. 또 여기에 사연 올리려고 몰래 가서 문패 사진 찍어온 거 죄송합니다. 아 이만두 정확히 찍어 있는 그 인증 사진을 보내주셨대요. 신청곡은 이런 노래가 있어. 사이에 냉동 만두. 여기 있네 진짜 이만두라고 딱 써 이만두네. 와. 정호석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석 씨.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밌겠구만. 부사관 주특기로 의무를 받게 되어 동기들과 근육주사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 군대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분은 그냥 일반 군인이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간호학과나 이런 그쪽으로 나왔었겠죠. 네. 주특기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동기들과 그냥 근육 주사 실습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본인이 맞은 건 아닐까요? 그냥 서로 놓겠죠. 실습인데.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서로 놓겠죠. 네. 부사관 주특기라 그랬으니까 주특기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안에서 배우는 걸 수도 있겠네요. 궁금하네요. 주사기에 식염수를 채워놓고 엉덩이를 4등분한 후, 그러니까 엉덩이 한쪽을 4등분하는 거겠죠? 네네네. 한쪽을 4등분한 후 외측 상방향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위덩덩이 위덩덩이 오르 바깥쪽 한쪽 엉덩이 아니고 바깥 윗. 아, 그렇지. 바깥 위덩덩이. 한쪽 엉덩이를 4등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한쪽 엉덩이를 4등분하는 거. 두 개를 4등분을 할 이유가 아니라 한 2등분만 하면 되지. 그건 이미 하나가 오케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 엉덩이를 4등분한 후 외측 바깥쪽 상측 방향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찌르면 아프니까 왼손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세 번째 탁 하고 때림과 동시에 오른손에 쥔 주사기를 빠르게 엉덩이에 찌른 후 식염수를 주입하는 기술이 실습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저 엉덩이 주사를 맞죠, 저희가. 맞아요. 네. 저도 좀 세게 때려달라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주사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있어요. 이게 반을 반을 맞으면 좋아하시는... 모르고 막 모르고 들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 네. 어디까지 했지? 때리고 놓는데. 식염수를 주입하는 실습이었습니다. 조용한 교육장 안에서 동기들끼리 엉덩이를 교대로 번갈아 가며 맞네요. 뭐,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습을 진행하는데. 딱 맞는 거지. 어. 주사 맞는 소리지. 윽은 주사 맞는 소리죠. 딱딱딱. 윽. 딱딱딱. 윽. 때리는 소리와 주사를 맞는 동기의 앓는 소리가 교육장 안을 울리며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긴장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습이 끝날 때쯤 지금까지 들리던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래는 윽 이거래요. 원래는 윽 세 번째 때리면서, 세 번째 때리면서 같이 넣는 거래. 윽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흐흐 이게 뭐야? 소리 꼬였구나. 소리 꼬였나 보다. 소리 꼬였나 보다. 두 번 넣은 거 아니야, 그럼? 한 번은 그냥 넣었다 나온 거 같은데 그냥. 야, 계속 하다가 하다가 손이 꼬여가지고 뭐 거기가 알고 보니 주사 실습을 유독 두려워하던 동기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주사기를 쥔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두 번 푹푹 먼저 찌 왼손으로 엉덩이를 탁 쭉쭉 네 손이 바뀌었네 네 허 아주 웃겼던 기억이었습니다.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손이 바뀌었어. 야 이거 진짜 이러면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한 번에 바늘은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네요. 익명이에요. 이번 주에 소개팅을 하고 왔어요. 처음에 카페에서 만나고 서로 호감이 있어갖고는 술 한잔을 더 하게 됐죠. 옛날 양념통닭이 메뉴에 있길래 시켰죠. 소개팅남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자기는 양념치킨을 못 먹는데요. 이유를 물으니까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키웠었대요. 소개팅남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최대한 소개팅남에 공감을 하려고 했죠. 아, 병아리 키우면 저도 치킨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담근 고추장을 햇볕에 말린다고 작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놨는데 학교 끝나고 와보니까 그 속에 병아리가 빠져 있었어요. 아구 트라우마 때문에 못 드시는구나. 이번에도 소개팅남의 슬픔에 공감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 병아리는 구출하고 잘 씻긴 다음 닭까지 성장시켜서 할머니 댁에 보냈는데 말끝을 흐리는 그의 여린 마음이 전해져서 아 잡아먹었구나. 저래도 마음 아파서 치킨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소개팅남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념치킨 달아서 잘 못 먹어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연이 구린 거죠. 얼마 전 거제 부산 간 거가대교 휴게소에 있던 실화입니다. 부산에 친척 결혼식에서 참석했다가 뷔페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랫배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졌어요. 거제도로 내려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 쥐어짜고 있는데 아 걔를 쥐어짰군요. 그 정도면 굉장히 힘든 상황은 아니네요. 잠시 후 화장실 옆칸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옆칸에서 아동인. 그 소리와 함께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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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따따따 드루긴. 그 소리와 함께 팍팍팍팍팍팍팍.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정말 웃겼어요. 본인을 보는데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아도긴 아따따따따 드루긴. 그런데 잠시 또 다른 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You win. 그리고 물레인 소리와 함께 화장실을 나가더라고요. 얼결에 화장실에서 본 진검승부였습니다. 예. 똥 때리면서 지금 예. 아도긴 아 나오고 스트리트 파이터 아주 좋아하시는 다 싸고 나서 예. You win. Win. 제목이 90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이거 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 어렸을 적 가장 친한 친구인 도뚱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도뚱이요? 도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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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뚱이지? 약간 좀 몸집이 있었나? 우도하게 뚱뚱한 건가? 예. 요시적으로 뚱뚱한. 아, 그게 더 가능해. 그런 건. 도뚱이 할머니가 차려주신 요시적으로 뚱뚱한 건 뭐야? 어? 도시적으로 뚱뚱한. 아 피자 뭐 이런 거 많이 먹어. 뚱뚱한데 멜빵 메고 뭐 이런 거. 도시적. 도시적으로. 옷을 잘 입은 뚱뚱한. 도뚱이 할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집밥을 먹고 TV를 보는데 당시 엄청 유행했던 야인 시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재모 씨. 처럼 스쳐가는 장렬과 낭만아. 고자라니. 고자라니. 저번 주에 나왔었죠. 그거 황재성 씨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분 배우가 하신 거예요. 저랑 도뚱이는 야인 시대에 김도한의 멋진 액션 연기를 따라하면서 놀고 있었죠. 당시 우리 세계에서는 김도한이 짱이었거든요. 아, 나 진짜 김도한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러자 친구가 야, 잠깐만. 우리 할머니가 90살이니까 김도한 직접 만나본 적 있지 않을까? 오,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가능성 있죠. 네. 요 때가 한 2000년 무렵이거든요. 그죠? 2000년 무렵이니까. 그때 90세였으면 그쵸. 가능성 있죠. 그쵸.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물어보자 하고 둘이서 할머니 앞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도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옛 생각에 잠기듯 잠시 생각에 빠지시더니 오, 가만히 있자. 그럼. 자주 봤지. 자주 봤다고? 어? 자주 봤대. 할머니 자주 봤대. 이러시는 겁니다. 오? 우와! 할머니! 우와! 할머니 짱이다! 저희는 그동안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도한 싸움 잘해? 잘 오지. 기가 막히지. 우와! 그럼 할머니, 김도한 키 얼만큼 커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다부지고 인물 좋고. 우와. 그러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도한 어디서 봤어? 종로? 명동? 그러자 할머니께서 6번에서 봤는데. 6번 아주 옛날이야. 6번 네, 옛날 SBS 6번. 6번 6번이야. 와, 6번. 6번 옛날 6번이야. SBS 맞아. SBS SBS 6번이죠. 영수 6번은 그 시절 SBS TV 채널. 할머니가 알고 보니 할머니가 얘기했던 싸움 잘하고 키는 아주 크지 않지만 다부지고 인물 좋은 김도한은 전부 안재모였습니다. 와. 안재모 씨였죠. 와. 최범석 씨의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범석치 않네요. 제목이 쇠로 요상한 쇠로 만든 방. 15년 전 중국 유학 시절 중국인 일본인과 함께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중국 친구가 시골에서 오는 자기 할아버지를 대신 마중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일본 친구는 버스터미널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시커먼 얼굴에 진짜 시골분이셨어요. 중국 친구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중국분이시겠죠. 네.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칫하더니 중국어로 그러셨대요. 여길 왜 들어가? 여기 왈 또 저야 또 와 이게 왜 들어가? 들린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평생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는 정말 그냥 시골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 할아버지 이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우리의 짧은 중국어로는 왜 이 요상한 철로 된 방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납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중국어 대장신이 짧았나 보죠. 그때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라졌어. 사람이 없어졌어. 아 왜 사람도 야 정국 여사 사람 잘해줘. 우리의 짧은 중국어로는 멘붕에 빠진 할아버지를 안정시킬 수 없었기에 저는 얼른 일본 친구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오라고 했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안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안심을 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 문이 닫히려는데 젊은 여자가 와서 둘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는 일본 친구와 한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기겁을 하셨어요. 애가 생겼어. 애가 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결국 할아버지와 우리는 18층까지 걸어 올라갔어. 아 무서우니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니 처음 보는 물건인데. 아 그렇죠. 시간을 빠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남녀가 둘이 올라갔다 애가 생겨서 내려왔어. 더 위로 올라간 미래가 되고 막. 가지 마라. 제목이 가지 마라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황비용이셨습니다. 헤어스타일이요. 아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위로. 예. 저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뒤를 이어 황비용이 되셨고 저도 곧 황비용이 될 몸이었죠. 아하 정해진 미래. 아 이 정해진 미래.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아. 유전자가 세긴 세죠. 이거 거의 이렇게 되면 거의 무조건 100%잖아요. 이건. 근데 탈모는 뭐 한 대 건너서 나타난다는 얘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야 아예. 아버지는 어차피 사라질 머리카락 할 수 있을 때 지지고 벗고 탈색도 해보라고 하셨고. 할 수 있을 때 다 해. 어차피 다 빠져. 어차피 너는 거기까지니까 다 해라. 대학교에 가면 탈색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20살 때부터 이마가 점점. 어허. 아이고야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아우. 장난 아니었겠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에 눈이 떠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버지의 실루엣. 술에 취한 아버지는 슬픈 목소리로 같은 말만 읊조리셨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 아들 가지 마라. 아 어디 가지 말라는 걸까? 아니 아버지가 외로우신 걸까? 그런데 보통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앞에서 위로 쓸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제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쓸며 계속 읊조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혼자 가지 마라. 머리카락도 같이 데려가라. 앞장서지 마라. 머리카락을 앞장세워가라. 우리 아들 먼저 가지 마라. 아버지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 머리카락을 홀로 두고 앞장서서 가버렸고 두고 나는 간 거야. 앞장서서 내가만 가본 거야. 머리카락 뒤에 있는데 안 들어왔는데 휙 달려나갔어 나만. 뒤로. 그렇게는 앞장서 가버렸고 지금은 황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말이구나. 가지 마라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장미화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 집들이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긴 오르막 골목의 끝집이었고 야근이 잡혔던 전 일을 마치고 꽤 늦은 시간에 이동하고 있었죠. 칠흑 같은 어둠, 좁다란 골목, 뭔가 오싹했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걸어 올라가는데 저만치에서 웬 남자가 이따만한 개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어릴 때 개한테 물린 기억이 있는 저는 작은 아기 강아지도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데 아니 이 밤에 귀신보다 무섭다는 사람에 거기다 개까지 함께라니. 저는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뛰는 게 뛰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어어어어어 자세히 보니 세상에
새끼 남자 앞으로 개가 덩달아서 아니 더 빨리 최대 속력으로 달려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목줄을 놓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제 목줄 놓쳤으니까 이런 거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걔는 막 달려가고 있어. 걔는 막 달려. 정신없지 이제 자유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이 겁이 난 거예요. 저리 가! 개 저리 가! 전 너무너무 무서워서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비명 소리에 다른 동네 개들이 합세해서 미친 듯이 짖어댔고 해줘 여러분들. 뒤에서는 개가 돌진해 온 소리와 남자의 그것도 개소리 같아 느낌인 거지. 하는 소리가 당장이라도 저를 덮칠 듯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전 순간 다리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빌고 있었는데 순간 내 앞을 쌩! 하고 지나가는 큰 개 아니 캐리어 그거 좀 잡아주세요. 그거 좀 잡아주세요. 캐리어였어. 내 가방, 내 캐리어 어떻게?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끌고 오던 것은 개가 아니라 바퀴 달린 캐리어 가방이었고. 아, 뭐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개입으로 보였나 보다. 내리막길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굴러가는 가방을 쫓아 내려왔던 거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혼자 소리치고 도망가고 주저앉아 우는 저를 보고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왜 저러지? 어둑했는데 그게 개로 보일 수 있을까? 아, 그림이 웃기긴 했겠네요. 캐리어인데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민아님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버스에서 좀 이른 퇴근을 하고 버스에 탔습니다. 카드를 찍고 어디에 앉을지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아주머니께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신 건지 축 처진 어깨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이 영영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 뒤에 앉아 몇 정거장을 지나갔고 언제든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 시선은 아주머니께로 계속 향해 있었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께서 내리시려는지 힘없이 한숨을 쉬시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서지도 못한 채로 갑자기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머니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다시 힘없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좀 나요. 버스카드 떨어진 거 줘야 하는데 그냥 왜 자꾸 잡아서 일으키고 그냥 그래. 얼른 찍고 내려야 되는데 왜 자꾸 잡아서 날 일으켜 세워. 기사 아저씨 운전 좀 살살 해봐요. 내 카드 자꾸 앞으로 쏠려가잖아요. 저기 있다. 너야! 정말 어쩌다 민망하라든지 전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도 아닌데 아주머니가 더 빨리 내려버렸어요. 예전에 그 지하철역에 이제 계단을 이제 내려가신 할머니 짐을 이만큼 갖고 계시고 계단에 계신 거예요. 그러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할머니. 저희까지 다 올려드렸는데 학생 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다 내려왔는데. AS라는 제목입니다. 네, 글쓴이 정진호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진호 씨. 네, 저희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이 고장이 났습니다. 밥솥 위로 김이 다 빠져버려 밥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검색을 해보니 가까운 곳에 쿠쿠 서비스 센터가 있더군요. 저는 밥솥을 직접 들고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건물 9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밥솥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같은데 네, 엘베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요. 그렇게 9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아, 이곳은 쿠쿠가 아니라 쿠쿠 뷔페였습니다. 전 분명 쿠쿠로 검색한다고 한 건데 쿠쿠가 먼저 떠서 그대로 내비를 찍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밥솥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 머물렀고 아, 웃겼겠다. 그대로 이제 쿠쿠구나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잘못 왔구나. 뷔페네. 잘못 왔는데 밥솥을 들고
야, 뷔페에 가서 밥솥에서 밥 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겨나죠. 네.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을 싣고 엘리베이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여기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또 있다. 한 가족으로 보였는데요. 아들과 엄마 그리고 아빠, 아빠의 옆구리엔 저처럼 밥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온 게 포티로 나오신 것 같아. 또 거기 있지 알고. 또 거기에 나온 거예요. 진짜. 우연히 이제 두 팀이 만난 거죠.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쿠쿠 서비스 센터를 검색하고 문의 전화까지 했었거든요. 쿠쿠에 전화했을 때 분명히 김이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왜 오라고 한 걸까요? 통화 내역 첨부합니다. 어? 통화 내역 파일이 있대. 와, 와 궁금하다. 네. 들려준다. 들려준다. 들려줘. 쿠쿠 경제입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혹시 영업 하시나요? 네, 저희 11시부터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 그 밖으로 좀 김이 새서 그런데 가전은 가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약을 해야 되나요, 혹시? 오시면은 혹시 몇 시에 오실 생각이세요? 저 여기 십정동이라서 뭐 가면 금방은 가는데 저희 지금은 제이 손님 따로 없으셔가지고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이 손님이 없어서 입장 가능하대. 에러.